사인을 하게 됩니다. 각서엔 앞으로 효도를 하겠다는 내용이 빼곡히 적혀 있습니다. 모자 사이에 이미 계약서가 존재했던 거죠. 네. 잘 챙겨듭니다. 이 효도각서를 충실히 이행하지 않았으므로 징역약 해제를 청구합니다. 내 돈 돌려줘. 아니 그런 법이 어딨어? 그러게 누가 미리 돈 주래? 어, 맞아요! 가족까지 쓴 각서는 효력 없어요! 그래! 절대 못 돌려줘! 이것들 정신 못 차리네. 법대로 처리해 주세요! 협업 좀 해봐! 이미 증여가 된 재산입니다. 다시 돌려받을 수 있을까요? 네, 효자인 척했던 아들의 이야기였는데 이거 돌려받을 수 있습니까? 네, 다행히 돌려받을 예. 수 있다고 합니다. 아, 그래요? 네, 법원이 엄마의 손을 들어줬는데요. 아들이 그 썼던 효도 계약서 있잖아요. 이게 예. 아주 중요한 근거가 됐습니다. 내용을 보면 유산 증여를 효도를 전제로 한 조건부 증여라고 봤던 거죠. 그런데 예. 아들이 이를 성실하게 이행하지 않았잖아요. 그래서 무효라고 보고 다시 증여가 취소됐던 겁니다. 어.